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이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현자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준 이들은 부처, 노자, 예수 그리스도, 요가난다, 달라이 라마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결국 하나로 통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이었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 진실이 더 은밀하고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바로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던 거죠.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해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이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그토록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 특정 인종과 직업, 가족의 역사, 삶이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해왔죠.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우리의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문제에 빠져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눈앞에서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도 아니죠.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어떤 현상을 탓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 불만, 고통은 오직 우리의 무지 때문이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혹은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곧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이 곧 우리 자신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심지어 동물까지 모든 존재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고 있는 그것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찾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물질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물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정말로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덧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상태로 말이죠.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각성, 자각 등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발견, 즉 이 행복과 이 자유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나죠. 결핍과 한계가 있는 삶은 영원히 끝납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압박하던 것이 무게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로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중압감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은 이제 나무, 흘러가는 구름처럼 풍경이 일부일 뿐입니다. 감정적, 정신적 혼란이 모든 무게는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것들마저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익숙한 것, 말하는 언어나 피부색만큼 우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죠. 그 놀라운 빈 공간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어딜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잠들 때도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행복하죠.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한때 지루했던 활동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 어떤 치유도 필요 없습니다. 지루해지지 않고 불안해지거나 침울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결코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해도 그 이유 없는 기쁨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각성, 자각 등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분노, 상처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긍정적 사고, 성취감과 충만함,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듯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거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곧 자동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있다고 우리가 곧 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자신이 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지 모르고 손목은 자신이 손목인지 모르고 머리는 자신이 머리인지 뇌는 자신이 뇌인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모든 부분을 알지만 각 부분은 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곧 몸일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이었죠.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우리는 몸이 죽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위에 시커먼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죠.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죠. 다만 탄생과 죽음이 가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죠. 비록 몸은 죽겠지만 몸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다. 몸은 고통과 다름없지만
진정한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곧 우리의 몸이라는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것이 우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곧 자신인 것 같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우 익숙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이 아닌 거죠. 머릿속 목소리는 자신의 마음이며 우리 마음은 우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만 가득한 생각이라고 해본다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자신도 사라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각 이전에도 존재했고 감정과 느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완벽히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는데 그중 대부분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늘어놓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이 모든 감각 역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은 우리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에고를 강화하는, 즉 자신감과 명성, 성취, 외모, 물질 획득을 강조하는 온갖 노력을 생각해 보면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에고, 즉 상상 속의 자아, 거짓 자아, 개별 자아, 그리고 심리적 자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현자들이 붙인 이름들이죠. 그 모든 명칭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인간인지, 옛날이 아기인지, 유아인지, 10대인지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곧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가 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정다감한 사람일까요? 짜증이 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친절한 사람일까요? 그 전부가 우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자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자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죠.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이 집합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여 자아 혹은 독립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독립적 존재라는 믿음이 유일한 장애물이죠.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바로 그 상상 속의 자아로 인한 것입니다. 상상 속의 자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 독립적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죠. 인간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박할 여지 없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 혹은 에고는 그 안이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상상일 뿐이죠. 실제로는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공간이 유일한 거주자는 바로 순수한 진정한 자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이죠. 몸 안의 세입자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에고이거나 인간이라는 믿음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몹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도 하죠. 질병, 노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죠.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사랑과 건강, 행복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죠. 오히려 사실과 정반대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고 믿는 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조건이 비극과 희극은 우리가 실체 없는 자아를 대신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말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에고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즉 에고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계속 주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며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끝나도 우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은 존재합니다. 에고를 꿰뚫어보고 내려놓는 것이 그 하찮은 것에 대한 믿음을 그만두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왜 우리는 정말 진짜이며 끝이 없고 완벽한 평화 그 자체인 또 다른 실체가 그 아래, 그 주변, 그 위, 그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럴듯해 보이는 자아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감각과 믿음은 매끄럽게 함께 움직이며 우리가 그저 한 명이 인간일 뿐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우리는 아주 평범한 척하고 한계가 많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인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어떤 생각이건 살펴보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나가 평범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일 뿐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우리 머릿속이 목소리가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믿게 되는 거죠. 나는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죽는 게 두려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한계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진정한 우리는 영원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데요. 진정한 우리는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뀌죠. 진정한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인간은 판단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죠. 진정한 우리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죠.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삶을 사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을 아는 것이죠. 온갖 문제와 부정적 성향, 불화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알아차림이 곧 우리이죠. 우리는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지칭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사실 알아차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이 무언가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아차리죠. 우리의 호흡,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머릿속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삶이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닙니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미묘하게 관가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만 그 모든 것이 보통 마음을 통해 들어온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잘 살펴보면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곧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인 것이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정보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할 때만 나타나고 생각이 끝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알아차림은 결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현존하죠. 잠이 들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아주 잘 자고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현존하며 이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결국 끝나거나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도 예외 없이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지구상의 모든 것, 육체와 도시, 국가와 대항은 생겼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 심지어 이 지구 자체도 태양과 태양계도 우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알아차림 그 한 가지 뿐이죠. 결국 그 알아차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몸은 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늘 똑같을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몸이 노화는 느낀다고 인정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느끼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과 상관없는 자신이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보다 신과 같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경험하고 있는 무한한 존재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공과 행복, 해답과 진실을 찾아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우리는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향에서만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놀랄만한 세상과 그 세상 안의 모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하지만 알아차림이 행복과 기쁨, 사랑과 평화, 지성과 자유는 즉 우리의 본성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우리 삶이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삶 전체를 알아차려 왔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고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알아차림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 자신이 곧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형태에 작용하는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모든 물질적 형태는 단지 하나의 장엄한 무한한 알아차림이 각기 다른 도구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가르침이 진짜 의미입니다. 의식과 알아차림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만약 알아차림 혹은 의식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몸이 감각이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의 어떤 동물이 무엇을 보거나 듣고 있는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알아차림 혹은 의식이 우리 마음으로 빨려들어와 우리 몸에 한정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별적 독립체라는 믿음 역시 우리가 알아차림의 무한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하나의 알아차림과 훨씬 깊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인 그 알아차림을 얼핏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저 우리의 상상이거나 마음이 속임수라고 여기고 말죠.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특히 어렸을 때 더 자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대하게 확장되는 것 같은 경험일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같거나 다른 사람은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보고 들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적 관념이나 믿음이 집합체인 마음이 알아차림을 뒤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주파수를 맞추기가 더 쉬운데요. 30개월 이전까지 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도 개별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알아차림 혹은 의식은 우리의 몸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몸 외부의 모든 곳 또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형태가 없으므로 우리 몸 안에 자리할 수 없죠. 자신이 몸 안에 담으려 하는 것은 유리병 안에 어떤 공간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리병 안은 물론 유리병 바깥도 전부 공간이죠. 사실 유리병은 모든 육체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알아차림 안에 담겨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자들이 자신이 곧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이유이죠. 인간이 자기가 무한한 알아차림을 아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물질적 세상에 사는 경험은 숨막힐 듯 황홀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알아차림이 전방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편안해지고 항상 행복하고 많이 웃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곧 만물이며 동시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이나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다른 모든 이들의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만물이 꿈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환상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자신과 삶과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하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꿈일 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한 번도 꾸민 적 없었던 꿈과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 진실은 바깥 세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꿈이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하며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모든 것은 급격히 변합니다. 만약 이 깨어있는 순간을 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행동이 변하고 이 꿈속 상황과 인물들의 반응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몸,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각몽의 일부인 것입니다. 밤에 꿈을 꿀 때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들, 도시, 음식, 자연, 동물, 별, 하늘을 창조하죠. 또한 시간이 흐름, 낮과 밤, 목소리와 온갖 소리,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 또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전체를 창조하고 꿈속에서의 우리를 창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우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죠.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우리는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가장 큰 특성을 하나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10중 8구 꿈속이 우리는 그것이 꿈인지 모르죠. 그것이 꿈의 역설입니다. 꿈속 인물은 자기가 분명히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꿈속 경험은 실제가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꿈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꿈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속 인물은 깨어있는 또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죠. 꿈속 인물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라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스승들이 깨어나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모든 것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나 진실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아무도 다치거나 고통받은 적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몽을 꾸다가 공포에 사로잡혀 깨어난 뒤에 사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저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일 수 있으며 이것은 견고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배를 받는 삶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기계적인 마음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써 그 생각에 힘을 부여했고 그래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제한적인 생각의 작용이라면 알아차림은 완벽한 풍요로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알아차림이 상태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멋진 곳임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으며 만사가 잘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알아차림으로 깨어나 이 놀랍고 멋진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은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 모든 인간의 운명이죠. 우리의 삶도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요. 마음은 물질적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큰 힘이지만 마음이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창조적인 힘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마음이 곧 나라고 자신이 믿을 때에만 마음이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자신을 대변하려 할 때 우리 머릿속 목소리는 자신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은 그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형성되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믿음과 기억, 개인의 특성, 무의식적 과정과 습관의 창고이며 잠재의식의 작용은 컴퓨터의 작동처럼 완전히 기계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적 마음, 즉 생각하는 마음이 정보를 받고 생각하는 마음이 주입하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죠. 잠재의식은 입력되는 정보를 차별하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생각을 다시 활용하고 그 생각으로 우리 삶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우리를 포로로 잡아 놓는데요. 우리가 깨어나 생각과 마음이 곧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은 생각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는 존재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깨어있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삶을 원하는 대로 정확히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정신분석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만드는 모든 생각을 사실인 듯 믿으면서 마음에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죠.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습관 하나가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의 위대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우리 손에 들어오는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는 마음에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인 알아차림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삶은 모든 고통과 부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낙원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온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오해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이 곧 내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기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상황은 어떤 사람, 실제의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한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잘못된 부정적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목적대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마음은 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에서 생각을 찾아내지 못했죠. 생각으로 인한 뇌의 전기적 활성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직 생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는데요.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읽기란 불가능하죠.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생각은 자신이 그 생각을 믿을 때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통받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이고 행복하고 싶다면 그 생각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 등 우리가 믿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해롭지 않죠.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더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형화된 패턴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이에 공감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말게 되는 거죠. 생각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는다면 마음은 우리를 제한하고 하찮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동으로 달려가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끝없이 재생하는 내용은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 엘리베이터 속 배경음악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소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가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마음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힘듭니다. 마음은 그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또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사랑,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마음이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줍니다.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삶은 놀라워지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중독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알아차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만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담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우리가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마음은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우울한 생각을 더 만들고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을 우울한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만든 영화에 빨려들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우리는 머리 위 수도꼭지를 스스로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흠뻑 젖게 만들었을까? 라고요. 물을 튼 것은 바로 자신이고 자신을 젖게 만든 것도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누구 혹은 다른 어떤 것도 탓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탓하기는 마음이 또 다른 반복적인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만 비난합니다. 마음이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부정적인 판단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마음임을 이해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내 괴로움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상황은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에고와 마음이 희생자의 역할을 떠맡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생각도 그 생각을 인식하는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림이며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알아차림, 즉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화가 나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느낄 뿐이죠. 마음은 모든 것이 그렇듯 의식에서 생겨나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존재하는 독립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인 활동이거나 과정이고 반복적이죠. 마음은 측정하고 비교하고
묘사합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이 곧 우리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육체가 죽으면 삶 또한 끝난다고 믿으며 괴로워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무한한 알아차림은 마음이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같은 달력과 시계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 서로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을 조율하는 편리한 도구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듯이 시간은 상대적이며 궁극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환상이죠. 바로 마음이 만들어낸 정신적 허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은 찾아볼 수 없죠. 시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과거 혹은 미래에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생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 마음이 작용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 또한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나죠.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탔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과거에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오늘 아침 그 순간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으로 가공할 수 있을 뿐이죠. 과거와 미래는 오직 생각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암석과 화석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현재에 조사한 안정적인 형태로 배열된 광물일 뿐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일 뿐이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현재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며 이 순간은 무한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고 다른 어떤 순간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광대한 공간 사이에 낀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금이 존재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지금입니다. 어디에서 온 시간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시간도 아닌 거죠. 시간이 환상일 뿐이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래는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도 생각이 영역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마음과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힘만 더해질 뿐이죠. 마음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동시에 그 생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 생각을 진실로 여기는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빠져들지 않고 관찰할 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듣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지도 않죠. 몸과 주변 환경을 느끼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는지 기꺼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붙잡고 있던 사람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쏟은 것들은 점차 흐릿해질 것입니다. 삶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그저 일어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이죠. 에너지는 진동하고 이는 곧 생각처럼 감정도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감정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선한 감정은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신체에 유익하며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또한 다른 존재들은 물론 이 행성 전체에도 도움이 되죠.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몸과 우리 삶의 환경, 다른 존재, 그리고 이 행성에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감정들은 전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그와 똑같은 종류의 감정을 만들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동시에 화가 나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더 행복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는 우리가 했던 분노에 찬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함께이죠. 생각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날의 모든 일이 차례로 잘못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날은 좋은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에너지가 끝없이 공급되는 것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중요한 날을 아주 잘 보낸 저녁에 휴가 중에 나른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를 한 다음 맛있게 저녁을 먹거나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의 기분과 같은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평화로운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삶에 대한 무시무시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기분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네 라고 대답한 결과이죠. 긍정적인 감정은 네, 나는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대답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죠.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은 결국 알아차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나 생각한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는 대답에서 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의견에 대한 반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크고 작은 상황, 논쟁에 휘말리고 지각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빚이 늘고 공항에서 줄이 긴 것 등 온갖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이는 즉시 우리 안에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상황에 저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가미에 걸려 기분은 더 나빠지지만 사실 그 기분은 외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반응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앗아가고 심지어 면역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알아차림이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쁨과 행복,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릴 때 에너지를 잃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한 차례 지나가면 우리는 녹초가 되죠. 그와 같은 감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해왔고 그 감정들은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묻혀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몸에 갇혀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 몸이 건강과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 해악을 미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억압하고 묻혀놓았던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똑같은 거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던 바로 그 분노일 뿐입니다. 게다가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은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엮여 있고 애초에 그 생각이 처음이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이후의 모든 생각도 유발한 것입니다.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 생각은 스스로 계속 되살아나며 우리를 마음에 붙잡아 놓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살 이전의 아기들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몇 초 만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감정에도 저항하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우리 안에서 가라앉아 억압될 것입니다. 마침내 속이 시원해졌다는 생각이 들어도 혹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상황이 해결되어도 부정적인 감정을 확실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잠재의식에 억압된 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내면의 압력만 겨우 표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감정은 고스란히 억압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이나 증기를 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억압된 감정에 더 큰 에너지를 투여하는 일이죠. 표현된 감정 또한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그 억압된 감정 역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비탄이나 슬픔 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을 외면하거나 분노 같은 감정을 참으면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억압은 감정을 밀어내고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척 하면서 감정의 뚜껑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꼈다가 내려놓지 않는 모든 감정은 자동으로 잠재의식이라는 우리 마음의 일부에 저장되죠. 감정을 억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그 감정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의 진짜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투사를 사용해 부정적 감정이 진짜 원인을 숨깁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 감정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외적 요인에 대해 무력하고 순수한 피해자인 척하죠. 저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불안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차마 억누른 감정들이 이를 터뜨릴 출구를 찾아 주변 사건을 방아쇠나 구실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곧 김을 잔뜩 뿜어낼 압력밭속처럼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순식간에 몰아칠 때 정말 압력 밥솥이 된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잦은 분노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특히 어린 시절에 엄청난 분노를 억압했던 경험이 있을 테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화가 났다고 믿겠지만 그 분노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내면에 억압된 분노입니다.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은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거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반응할지는 자극에 반응할 준비가 된 두려움이 내부에 이미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면에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더 무섭고 조심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죠. 화가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불만과 짜증이 혼란 덩어리입니다. 죄책감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유혹과 죄악뿐이죠. 우리가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순수함이 보일 테지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악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그 감정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이나
외부적인 사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경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 몸을 숙여야 할 일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오직 우리 몸속, 다른 사람이 몸속에 있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믿을 때 더 강력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정일 수 있을까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하찮은 감정 하나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우리의 무한한 자아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슬픔의 감정이 나를 통과하고 있어. 슬픔의 감정이 흐르게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슬픔이 흐르지 않는 곳에 서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곧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라고요. 이 질문은 우리의 감정에 실려있는 거의 모든 힘을 즉각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이 처음 나타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또 사라질 때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자신, 곧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뿐입니다. 결코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우울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울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울함이 왔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한 기운이 있네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울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을 그 감정과 엮어 정의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실수인 것입니다. 지금 우울함이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의도와 기대에 따라 변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분을 바꾸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일입니다. 우리는 외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직장 상사를, 친구를, 적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분노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도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자들이 목이 쉴 때까지 우리에게 외쳐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일을 멈출 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심하게 고통받을 때 우리는 출구를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일 때 우리는 출구를 찾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인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생각 혹은 감정입니다. 행복은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우리 안의 행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마침내 순수한 기쁨과 행복인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지만 우울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기쁨을 느끼고 나서야 그동안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울함 같은 감정이죠. 괜히 침울하고 쓸쓸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싫어지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은 무의미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불쾌한 감정이 들고 불안하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과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정일 뿐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때 그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에너지가 발산되고 감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춘다면 감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면 없앨 수 있다고 자만하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을 계속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이다. 저항을 멈추면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신속히 몸에서 빠져나간다 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을 멈추려면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저 감정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긴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것 자체가 곧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게 내버려 둘 때 감정은 알아서 해소됩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반대로 내버려 두면 감정이 에너지가 해소되는 거죠. 우리가 해온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억압해온 셈입니다. 저항은 서서히 우리를 장악합니다. 저항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면의 에너지는
감정이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저절로 방출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밀어내거나 바꾸거나 통제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허용할 때 그 감정의 에너지는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이 억압된 감정까지 함께 가져가죠.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이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분노는 금방 사라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억압했던 본래의 분노의 일부도 함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그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마침내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강력한 분노도 그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면 1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지 않고 그 감정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소진시킵니다. 현재에 존재하면서 그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면 자기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할 때 예전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며 재정상태와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모든 측면이 나아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무한한 알아차림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임을 경험하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무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놓아버릴 때 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스승이자 물리학자였던 프란시스 루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로 환영하기를 제안했습니다.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면 애초에 그 감정을 유발했던 상황이나 환경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환영은 저항이 반대입니다.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에 싫어, 난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죠. 반면에 환영은 그래 어서와 환영해 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알아차림이 환영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을 환영하는 것이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붙들어 두는 것이 바로 저항인 것이며 환영은 그 저항을 멈추게 해주죠.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지 않거나 그 감정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고 부정적 감정을 환영하면 기적처럼 저항을 멈추게 되고 단지 에너지일 뿐이던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던 상황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자인 헤일 도킨스는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힐 때는 양팔을 옆으로 활짝 벌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환영하며 껴안을 때처럼 두 팔을 벌려보는 거죠. 그것이 가슴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영하기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부정성을 그 원인인 바로 당신, 즉
알아차림으로 용해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는 것은 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무한한 힘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현자 프란시스 루실은 환영하는 태도가 자리 잡을수록 환영이 환영으로 끝나지 않고 저항을 멈추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영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겠지만 더 연습할수록 환영하기가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저항을 멈추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증발하죠. 그러니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오직 에너지일 뿐임에 주목하고 그 감정을 환영해 보세요.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울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소식, 감정, 고통스러운 감각이나 기억, 우리를 제한하는 믿음 등의 환영하기를 사용해 보세요. 환영하기는 감정적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불편하고 때론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정을 직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억압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속아왔죠.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할 때, 밀어내지 않고 환영할 때, 처음 몇 초 동안은 감정이 강해지면서 이에 압도당하는 것 같겠지만 곧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전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약해지고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몇 번 더 내버려 둔다면 우리 몸에서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에 얼마나 큰 행복이 차오르는지, 얼마나 큰 선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지 느껴보는 거죠. 가끔 감정에 항복해도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항복해야 할 감정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와 같은 감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다시 꺼내 허용해 주어야 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감정에 항복하는 즉시 더 가볍고 행복한 느낌, 심지어 그 행복에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 후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은 강렬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갈 때마다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수월해지고 행복은 확장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버릴수록 가속도가 붙어 점점 쉬워질 거예요. 결국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즉시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무한한 힘입니다.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통이, 돈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이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거짓 이야기를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환영해 우리의 본성인 위대한 알아차림이 상태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피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썼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해치는 것이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어둠이 우리의 촛불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그 감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생겨납니다. 감정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환영해 보세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며 환영하기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에서건 영원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해 보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위험하고 소란스럽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와 같이 확실한 의견이 있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제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상을 전혀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감정이나 감각을 환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반감을 환영하고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환영해 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각이나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환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면 그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이 하는 이야기일 뿐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죠.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강한 저항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그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더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려놓는 것이며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사랑과 연민이 자연스럽게 차오를 것이며 그 사랑과 연민은 폭발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으로 일을 중화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안의 생각을 찾아내어 이를 교정하면서 점점 더 자유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억이라도 그 기억 때문에 생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거나 환영하면 그 기억과 연결되어 있던 수만 가지 생각이 그 감정과 함께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해소하면서 느끼는 그 가벼움과 행복, 날아갈 듯한 기분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해소되면 그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 억압된 감정이 우리의 삶 또한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 수백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 자신에 대한 의심과 가치 없음, 타인의 인정 요구, 자신감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죠.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힘차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정화 장치를 작동시키는데요. 이는 곧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거나 알아차림 상태로 휴식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얽혀있던 에너지가 저절로 풀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환영하기와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모든 부정적인 반응, 감정, 감각, 생각과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이를 환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카메라의 광각 렌즈처럼 관심 대상을 넓게 유지하면서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환영하기 때문에 슈퍼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 두 단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은 훨씬 약해지고 더 빨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이 올라오는 순간을 즐기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고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는 신호가 되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질 때의 기분이 정말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관심 대상을 넓히고 가슴을 열고 그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진정한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살아갈 때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삶도 분명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의 자아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아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고통은 부정적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자초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갈등도 없고 그 상황의 에너지는 그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없죠.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고통만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경험이 그저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족쇄를 만드는 것은 오직 움켜쥐고 매달리고 저항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믿으며 삶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등을 돌리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차오르는 풍요로움입니다. 마음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믿으면 우리의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주체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거죠. 고통의 종말은 고통받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알아차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마음의 속삭임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순간 고통은 끝납니다. 마음이 본성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알아차림은 문을 열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행복이 상태를 가리고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믿음과 의견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믿음이죠. 마음은 생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일 뿐이며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개별성에 대한 마음의 주장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음은 우리는 약하며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한계가 많다는 두려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킬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겉으로는 개별적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이 가득한 웅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 불멸하고 의식적인 알아차림 자체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억에 의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없으면 문제도 없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이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하죠.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림의 힘을 활용해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로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 아 뜨거워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손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손을 넣고 아프잖아 라고 외치면서 마치 손을 집어넣지 않은 척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인 척 하지만 사실 자신이 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에고에서 오는데요. 어떤 문제에도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마음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오직 마음속 뿐입니다. 오직 마음속에서만 무엇이든 보거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문제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곧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환영하고 수용하고 허용하며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 예수, 노자 등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보여준 바로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한 이 순수한 사랑에는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은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과 정반대로 반응하며 받아들이고 허용하기보다 저항하고 부정합니다. 삶은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마세요. 이는 슬픔만 만들 뿐입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이 되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에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너무 사소해 행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산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행복할 때는 모든 문제가 그저 개미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아는 궁극적인 행복이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끝이 없죠. 끝을 찾고 싶다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는 끝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를 의식하는 한 문제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만 문제의 끝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를 바꾸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죠. 알아차림 앞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 문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증폭될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제하거나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문제에서 관심을 거둘 때 에너지도 함께 없어져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결국 저절로 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원하는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든 그에 기울였던 관심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길 바란다면 관심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힘을 사용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축복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무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곧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세상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해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고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투영하고 그 생각과 믿음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죠.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 결국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을 일은 결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른 소득원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면의 에너지 없이 단독으로는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잘못된 믿음이죠. 너무 막연하고 너무 평범해서 결코 의심해볼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불행은 오직 삶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고 우리를 절망에 가둔다고 해도 그 믿음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난하고 아프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죠. 믿음은 결코 신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든 이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체계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경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 진실로 여깁니다. 우리의 흔한 믿음을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믿음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좋고 도움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공짜로 얻지 못한다. 매우 단순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등이 있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의심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덮고 있는 우리의 한계 많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 잠재의식에 그 믿음들을 쌓아왔어요. 믿음은 우리가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것, 다른 사람이 한 말 등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부모, 가족, 친구, 교사, 그리고 사회라는 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우리 삶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엉성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알아차리면 쉽게 뿌리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으로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안이 믿음을 인식하면 알아차림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없어지죠. 한계를 지어버리는 수많은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삶에 대한 한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어떤 한계도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알아차림으로 해체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죠. 대부분의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무너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이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걸 상기해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면 나머지 믿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무한한 힘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알아차린다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남은 믿음 역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기억은 둘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과 연결된 모든 생각은 물론 그와 관련된 기억을 구성하는 생각 역시 함께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믿음 체계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믿음 체계에도 붙잡혀 있지 않은 삶의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고 해체하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 가벼움, 그리고 기쁨의 정점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 믿음들을 하나씩 없애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달라붙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수만 가지 생각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잠재의식에 쌓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수년,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의 믿음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짐을 진 듯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믿음이 해체될 때 우리가 느낄 엄청난 안도감과 가벼움, 광활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경험해 본다면 그 느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응은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믿음을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반응은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이 유발한 거예요. 모든 반응은 가면을 쓴 믿음이죠.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그 반응의 원인은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이지만 다른 모든 믿음처럼 그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반응을 살필 때 해야 할 일은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힘을 없애는 거죠. 알아차림이 곧 모든 부정성과 부조화를 없애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곧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과 동일시하고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개인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반응에 주목해 이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반응할 마음이 힘을 없애는 동시에 그 반응 아래 숨겨진 믿음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드러난 믿음은 곧 해체될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행동이나 성향,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를 알아차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거리를 두고 이를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의 동일시를 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알아차림은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믿음이 하나씩 없어지면 신체의 변화도 느껴질 거예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 건강의 차이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삶의 변화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수월해질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곧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기분이 좋거나 힘든 일을 이겨냈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며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수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순수한 평화와 행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든지 영화를 보듯 객관적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삶은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 뿐입니다. 현재의 나는 늘 나와 함께하는 잔잔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더 없는 행복이 몇 차례 나를 휩쓸었고 행복은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죠. 말하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행복을 느꼈을 때 모든 부정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던 거죠.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므로 나는 그 더없는 행복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내가 느꼈던 모든 행복을 완전히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느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내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모두 이 안에 있는 거죠. 언제나요. 이 행복은 사랑에 빠지는 기분과 비슷해요. 파트너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 축복 같은 기분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느낌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랄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와 같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알아차림이 즉시 전면에 나서 눈부신 기쁨과 더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구합니다. 세상은 이를 궁극의 행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최상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고 최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행복은 진정한 자아로 존재함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든 그 이전과 그 순간,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진정한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빛나지만 변하지 않는 배경인 것입니다. 진실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직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로 그 완전한 일체감과 그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깨우칠 수는 없어요. 책이나 스승은 방향만 알려줄 뿐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알아차림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인 행복 이외의 다른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낀 모든 행복이 곧 알아차림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순간은 우아함에서 오며 그 행복의 순간은 우리에게 행복이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곧 그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은 거의 무의미하죠. 목적은 꿈이 일부지만 행복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삶은 우리 뜻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행복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쉽게 풀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마치 온 우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필요한 순간에 대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수록 삶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더 불행할수록 모든 일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고에 의해 움직일수록 성취하기는 어려워지고 조화로움은 줄어들고 고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죠. 행복이 없는 곳에서 무턱대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든 물질이나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른 물질이나 경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던 영원한 행복은 사실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행복이 거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죠.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즉 외적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단 하나의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 왔습니다. 바로 행복하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일, 우리가 갈구하고 구상하고 반대하고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은 그것을 갖거나 피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내리는 모든 판단이 숨은 동기는 행복 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대략 3만 5천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구상과 계획, 행동, 땀과 눈물과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되이 찾고 있는 그 행복 근처로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해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처음부터 쭉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지 말고 행복이 있는 곳인 우리 내면의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행복을 미뤄두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무엇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은 전부 미래의 어떤 사건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졸업하면 행복할 거야. 차를 바꾸면 행복할 거야. 애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휴가를 가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듯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이 외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만 외적인 것들로부터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란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충분히 성공했고 멋진 경험도 많이 했다면 행복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꿈을 이루었다면 특히 그랬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가장 큰 꿈을 실현하면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얻거나 완벽한 반려자를 찾거나 아이를 가지면 마침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나는 꿈이든 흥미로운 꿈이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를 통해 얻을 줄 알았던 영원한 행복도 다른 것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한 행복은 환상이며 절대 실현될 리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무척 기운 빠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환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우리 존재 자체의 진실이며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헛된 탐색이 끝나고 여러분이 찾던 행복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발견입니다. 그 진실을 이해할 때 마침내 영원한 행복이 손에 닿을 거예요. 행복을 위해 다시 헛되이 타인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길이 정확해 보이게 될 거예요. 더는 무지개를 쫓지 않고 행복이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매일 절박하게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세속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찾아 헤매왔죠.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주의 커다란 농담 같아서 16년간의 속세탐구를 마치고 마침내 자기 안에서 진실을 발견한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역사상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가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사는 동안 왔다 가는 모든 행복은 세상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는 또 다른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직업을, 새 집을, 옷을, 휴가를, 차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변하는 여러분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싫을 수 있죠. 여러분의 행복은 알아차림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멋진 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하고 행복한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오직 과거나 미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과거의 어떤 일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생각인 겁니다. 슬픈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분노의 생각이든 불만스러운 생각이든 결국 그 모든 생각은 이미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행히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행복을 담요처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온 다음에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끔 감정을 먼저 느끼고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낸 미묘한 생각이 그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겪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바로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단순해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초래될 재앙을 이해했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내 마음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운 감정을 지금 여러분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단 멈추면 마음은 대부분의 것에 반대하며 여러분이 타고난 행복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관심이 생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모호해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온갖 수다, 끝없는 비판, 모순된 특성으로 우리를 때려 눕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을 멈추거나 고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믿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는 행복의 파도가 축복처럼 들어찰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저항은 억압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믿음은 어렸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심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한 열정과 기쁨을 억제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에 맞게 행동해. 철 좀 들어. 잘난 척 하지 마.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줄래? 그랬다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나서 즐겁게 돌아다닐 때 시끄럽다는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화력을 줄이고 타고난 기쁨을 억제하는 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깨고 그 힘을 최대한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참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행복해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행복에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 고생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빼앗아온 한 가지는 바로 저항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반복적인 생각 하나로 행복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목록은 끝이 없죠. 외부의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시시각각 있는 그대로 정확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저항을 멈출 수 있으면 더없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깨우침은 더없는 행복이 다른 말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이미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행복은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행복이 곧 우리 자신이며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행복을 방해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이름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무엇인가 잃을까 두려워 그것에 매달릴 때 발생하죠.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은 종종 사랑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든 멀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죠.
집착은 사랑인 척 하지만 잃을까봐 두려워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집착은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을 사랑하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직후 직원들이 해고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A 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내가 해고되면 어떡하지?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세금도 못 내고 대출금도 못 갚을 거야. 그리고 집을 잃게 될 거야. 이 모든 생각은 자기 일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생각에 담긴 두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한편 B는 생각이 달랐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은 행복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변하고 모든 일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전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경험으로 예상치 못한 일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에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집착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은 사건이 연속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집착하고 그것과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을 그저 지나가는 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 그 집착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이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과 행복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은 집착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을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 거예요.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육체를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여기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은 상대에게 매달리지도 벽을 쌓지도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매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가끔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초에 우리의 행동을 앗아가고 우리를 절망에 가두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이죠. 무언가의 양이 유한하다고 믿으면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에 대한 이미지,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가족, 친구, 종교, 성공, 자동차나 집 같은 물질적 대상에 집착할 수 있으며 의견과 믿음, 관점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 온갖 다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맹렬히 옹호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너무 깊게 엮여 있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무지한 채 신체에 집착하면서 전반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은 무수한 고정관념에 단단하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한계 많은 인간으로 묶어놓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타고난 행복을 억누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죠.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를 내려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신념에 집착하여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전진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의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흘러들어오는 기쁨과 행복에 놀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당연히 개선될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착은 마음이 작용일 뿐이죠. 집착은 마음을 강화시켜 우리는 한계가 없고 더없이 행복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개별적 인간이라는 믿음 안에 우리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뚜렷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큰 집착은 바로 에고가 곧 나이며 나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집착입니다. 우리 모두가 곧 하나의 알아차림이라는 그 진실이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개별적 존재라는 사고에 매달려 있죠. 집착하는 삶의 결과는 오직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이 물질적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우리 몸을 포함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슬픔의 뿌리는 바로 집착 욕구이죠. 슬픔 없는 삶의 해답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욕망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그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어요. 감정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집착은 마음과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나오므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집착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집착에 좌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져지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인과 만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훨씬 깊어질 것이고 무엇이 변하거나 끝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곧 진정한 무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금방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는 마음의 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집착이 곧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요. 행복은 육체는 물론 물질을 포함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물질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죠. 대상에 집착하면 대상이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온전히 감사하면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그만큼의 고통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이상이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나는 엄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엄마가 없으면 삶의 의미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이 끔찍하고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발견한 후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특히 가족과
엄마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내게 해준 크고 작은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우주보다 더 넓게 확장되었다고 느꼈었죠. 이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집착이 반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가게 하죠. 사랑은 그 어떤 일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사라지면 너무 충만하고 거대한 사랑을 느껴 마치 우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은 이 전지전능하며 어디에나 있는 사랑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다른 존재들이 현현 앞에서 사람들 안이 부정적 성향은 즉시 사라집니다.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죠. 모든 불화와 부정적 성향을 그 자리에서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녹여 없애요. 이 전능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슬퍼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죠. 알아차림은 언제나 현존해요. 이것을 이해하면 몸, 마음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몸, 마음은 원인 없는 기쁨에 감동하고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행복은 노력을 통해, 고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찾아 나서거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 행복할 자격을 얻거나 어떻게든 준비를 마치고 먼 미래의 어느 날 행복이 도착하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평화와 행복,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경험에서도 매 순간 완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행복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이 모든 것과 조화로운 상태이며 우리 삶이 마법 같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조차 엄청난 가소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정되었을 때나 태어났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들먹이기 좋아하는 어떤 의식, 세례와 결혼, 졸업의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느꼈던 하찮은 것들이 바람에 모두 날려가 자아에 대한 감각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과도 약간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존재하며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낙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이 진정한 모습인 행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넓게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 상태로 머물 때 행복은 우리 자신이 것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 아닌 어떤 감정도 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타나는 모든 감정을 환영하면 그 감정은 자신인 행복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불행한 감정을 환영할 때마다 영원한 행복과 조화롭고 마법 같은 삶에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감정을 더 많이 환영할수록 진정한 자아의 행복은 증가할 거예요. 결국 모든 불행한 감정 아래 숨어있는 알아차림이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나 신학에 상관없이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과 전쟁, 빈곤과 파괴가 만연한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이 행성 전체에 고통을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은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우리와 별개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곧 세상이라는 믿음은 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 공간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죠. 우리가 보는 색은 사실 바로 그 색이 부재한 공간이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뇌가 신경신호를 통해 소리로 해석하는 진동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질량 중 오직 0.005%만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그중 극히 일부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추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학은 물질적 세계와 그 물질이 진짜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만약 과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원자이죠. 그렇다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입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작은 입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입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개념적 공간이 확률적 파동일 뿐입니다. 그 확률적 파동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빈 공간일 뿐이며 마음에 의해 측정되고 관찰될 때 입자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더 이상 식기 세척기 소리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닭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할 때 부엌과 개별적으로 보이는 부엌 안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내가 앉아있는 방은 내가 나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방과 그 안이 모든 것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들어가 관찰할 때에야 단단한 입자로 다시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구조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빈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적 드러남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질보다 마음이 우선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물질이 곧 마음입니다. 형체가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물질적 세계 전체와 이 우주는 사실 마음이 투영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의 작용입니다. 우주의 정신적 본성의 진실을 파악한 사람은 탁월함이 길에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신이 내뿜는 원초적 에너지와 진동이며 그리하여 삶을 전자와 원자를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밤에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가 우리밖에 없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우리 망막에 닿은 빛의 광자를 뇌가 이미지로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뇌는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뒤집어 투사하죠. 그래서 생물학적 수준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깥 세상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은 전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물체를 만지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임이 모든 감각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죠. 어떤 감각이나 느낌도 우리와 별개로 저 바깥의 세상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도 그랬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실제하며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우주는 사실 우리 마음속 이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을 잠재우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마음이 창조한 환영일 뿐입니다. 단단한 사물의 겉모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감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지들은 잠들었을 때 꾸는 꿈속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내용과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역시 전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과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것, 위도, 경도, 국가, 별, 은하계,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 붙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 사고와 집단적 사고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의 모습, 세상은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 분명한 세상이 우주로 전환하는 힘은 바로 존재하는 유일한 힘인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은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힘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힘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교과서에 묘사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대략 르네상스 시대부터 몇 세기 동안 우주의 구조에 관한 단 하나의 사고방식이 과학계를 지배해왔죠. 이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고 다양한 측면에 응용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하지만 그 사고방식의 유용성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되어 온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이 곧 자연의 일부, 즉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신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고 견고하며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주의 형태를 믿는 한 과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현자들은 과학이 답하지 못했던 난제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의식이 곧 우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의식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식 혹은 알아차림은 무한하죠.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예견하듯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이 존재 덕분에 우주는 유한한 것이 되고 우주가 유한하다면 이는 분명 무한한 무엇으로부터 탄생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그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토대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의식이자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는 한 사람이 인간, 즉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우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포함해 그 안의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일부이죠. 알아차림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있고 알아차림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스크린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마음 역시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 스크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스크린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상영하는 세상이라는 영화는 알아차림이라는 스크린이 일부이며 곧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현자들이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에 집착하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수십억 개의 에고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에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허용해요. 알아차림은 환상, 잘못된 믿음, 평화의 부재와 갈등, 고통과 전쟁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는 세상의 재앙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곧 여러분 자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이를 개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일깨울수록 더 많은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자기 실현과 함께 모든 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깨달음도 얻을 것이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전적으로 모든 것에 그렇다 라고 대답해요.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용하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자 세상 자체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무엇도 우리와 겨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는 거죠. 원자 폭탄도 별똥별도 우리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결핍이나 한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그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일은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두려워한 한 가지가 사실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죽을 때 결국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불가해한 질문입니다. 과학은 그 답을 모릅니다. 몸은 죽지만 몸을 초월한 영혼은 죽음도 건드릴 수 없죠. 자신이 몸과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소멸하지도 않을 알아차림임을 발견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죽음입니다. 깨어나면 신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국 드러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해도 입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여러분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해요. 삶의 비결은 죽기 전에 죽는 것, 그리하여 죽음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마음의 착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여러분이 곧 무한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제야 여러분은 죽기 전에 죽으며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없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번 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는 형체가 없고 불변하며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똑같은 가상현실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형체 없는 의식이며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정체성은 잠정적임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남편, 아빠, 아들, 그 모든 정체성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일시적인 정체성이며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체성은 구조에 따라 어떤 실체로도 진화할 수 없는 무한하고 형체 없는 초월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의식임을 잊고 스스로를 객체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는 몸이고 그러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식은 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의식 안에 나타나고 마음이 의식 안에 나타나고 세상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몸에 있으며 몸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반대의 개념을 우리의 경험에 덧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몸의 탄생과 죽음을 우리 자신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며 우리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진짜 대답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적 세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믿어야 하고 탄생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육체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형체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형체 없는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임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으며 우리의 존재가 멈춘 미래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한다면 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는 알아차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아기였을 때 여러분은 이것은 테이블, 이것은 손이라는 사실 혹은 여러분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많은 색과 감각과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아직 생각은 없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느낌만 있는 끈끈한 우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개념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남자이고 인간이고 저것은 별이고 은하수고 지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학적 세계관이 작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갑자기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은 여러분에게 물질적 세계와 신체의 경험을 주는 제한적 마음이 되었고 의식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개념인 거죠.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리적 신체도 없으며 우주도 없습니다. 의식이 있고 의식은 무한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현자들은 알아차림은 혹은 의식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육체가 소멸해도 알아차림과 의식은 온전한 상태로 여느 때처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육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죠. 육체만 없을 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그 전처럼 존재함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릴 육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하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한한 알아차림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실임을 알면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자들은 그 진실을 발견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빛날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험에 완전한 즐거움과 구속 없는 사랑,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매 순간이 감미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더 이상 동요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현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것을 마치 영화처럼 가볍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혹은 모두에게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시크릿을 발견한 후 나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과관계, 끌어당김, 카르마 등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육체적 삶을 관장하는 법칙이 존재함을 이해했고 결국 이번 생 이상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의 생에서 그 모든 법칙에 숙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조차 500번의 삶을 살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 모습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별성을 뜻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라는 느낌은 결코 여러분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 타인이 곧 나이며 우리는 전부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을 내려놓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알아차림은 우리 안에서 점차 확장될 거예요. 결국 너무 크게 확장되어 우리는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정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무한한 존재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삶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종종 그 고통을 통해서이죠.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하며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한 가운데서는 그 고통이 놀라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이 많은 이들을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직 꿈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깨어 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직 꿈일 뿐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힘들어할 때 전혀 연민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내뿜을 고요함과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존 자체가 타인의 고통에 엄청난 위로가 돼줄 것입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순수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육신을 입은 영혼인 거죠. 우리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이에요. 즉 광활한 존재이죠. 완전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능이며 완전한 웅장함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과 태양, 별, 은하계, 그리고 우주를 품고 있는 광대한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에 자리 잡고 살아오는 동안 똑같은 질문 세 가지를 던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직관으로 완벽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인 직관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거죠. 알아차림은 불멸의 열쇠이자 웃음과 기쁨, 순수한 충만함, 아름다움과 축복이 가득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들은 비록 잊혀졌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지성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은 사랑과 투명함이 원천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바로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 사랑이 곧 신입니다. 완벽함을 위한 원천은 오직 하나이며 그 원천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사랑을 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마주하면 여러분이 보는 그 아름다움이 곧 여러분임을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라는 무한한 기쁨이 빛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무수한 삶의 형태라는 장관을 보게 되면 그것에 숨을 불어넣는 생명이 곧 무한한 존재이며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뿐인 무한한 존재, 진정한 자아, 순수한 의식, 알아차림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집으로 곧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비틀거리고 멍이 들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고꾸라지지만 결국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영원한 알아차림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소수만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이며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